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또 수고 많으셨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결과적으로 음봉을 주었습니다. 음봉을 보여 주었어요. 음봉을 보여줬는데, 여기서 오늘 좀 좋은 포인트는 아니고, 오늘은 조금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될 법한 이슈가 좀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, 제가 이 두산 로보틱스 얘기를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죠. 근데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의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고평가 저평가 논란, 그러니까 고평가 저평가 얘기가 나올 때 무슨 얘기가 나온다?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를 비교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를 비교해가지고 고평가다 저평가다 얘기가 분명 나올 거다. 나올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온 게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비교 그룹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채택하지 않았어요. 네.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채택하지 않고 뭐 삼익 TKH와 같은 다른 로봇주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거든요. 그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게 과연 좋게 작용할지, 나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이슈입니다. 예. 그렇지 않습니까? 왜? 아예 고평가 저평가 논란 자체가 없는 게 좋은 건지, 고평가 저평가 논란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좋은 건지, 아니면, 아니면, 차라리 고평가 저평가 논란이 있더라도, 비교를 당해서 변동성을 보이는 게 맞는 건지. 예,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또,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,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이렇게 된거 비교 그룹에서 빠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, 그냥. 예. 뭐 굳이 뭐, 예, 약간 이런 생각? 그냥 뭐내갈길 가면 되지 뭐. 약간 이런 생각. 그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. 예,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자체로,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자체로 그냥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 업황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만, 어쨌든 간에 계속 이제 뭔가 이 그늘막에 있을 수 있고,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설프게 성장을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짜 완전 이건 너무 고평가다라는 것으로 이슈화가 될수 있죠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 뭔가 이 불확실성에서 벗어나는 게 차라리 낫다. 예,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냥 그잖아요. 예,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, 그 이후에 두산 로봇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, 그러니까 본인이 잘해서 수혜를 받던지 아니면 못해서 하락을 하던지 그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습니다.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뭐 내용상으로는 명확하게 알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.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 해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나쁘고는 없습니다. 그치만, 그죠?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본인만의 갈 길을 간다면 뭐 저는 뭐 나쁘지 않을 수 있다. 차라리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반등 주고 재차 상승 요 구간, 그죠? 아직 명확하게 돌파해줬다, 못해줬다? 못해줬다. 해줬어요? 못해줬어요? 아직? 못해줬어요. 예, 아직 못해줬습니다. 예, 요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. 예, 요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. 그죠? 예,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움직여주려면 여기 가줘야 돼요. 만약에 여기서 못 가고 여기서 삐비적거리다가 밀릴 수 있습니다. 예. 밀려도 할말 없어요, 이거는. 이해되시죠?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뭔가 아쉬운 소리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. 이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. 오케이? 예, 그것만 아니면, 그 이후에는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나감에 있어서는, 혹은 우리가 꾸준히 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는 것까지 딱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저 허공대TV 주도주 체험 진행하고 있습니다. 오늘 수요일 3거래일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. 3거래일차 진행하고 있고, 세 종목 수익 실현했고, 종목 갖고 있는데, 또 시간에서, 수익 구간에서 마감했는데, 시간에서 또 열심히 올라가네요. 예, 내일도 저희는 또 무리 없이 수익으로 시작을 할수 있겠네요. 어쨌든, 뭐, 요런 흐름 동참하시는 게
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서 남겨두시면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허브경제TV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.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. 예, 멀지 않은 곳에 있다. 같이 한번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 또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언제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